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사일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계수 지지의 사화로 이루어진 계사일주는 사화가 정제이고 십이운성은 태입니다. 지장간에는 무토 정관, 경금 정인, 병화 정제가 있습니다. 계사일주는 지장간 안에 정제, 정관, 정인이 재생관, 관인생으로 흐르고 정자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고 원칙적인 기운이고 일간이 신약하더라도 옹골차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현실 권력의 추이에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겉으로 보면 언제나 정도만 걷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으며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실제로 처세술이 좋아 고위공직자나 임원, 외교관 중에 계사일주가 많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큽니다. 그러나 계사일주는 그 욕망이 드러나면 자기가 추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부드러운 듯 가시가 있고 친절한 듯 권위가 있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두뇌회전이 빠르고 수완이 좋아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내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자신이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공적인 성향이 강해서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타입인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관계는 폭넓게 유지하지만 사적으로는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디테일에 민감하기 때문에 의외로 귀가 얇습니다. 계사일주 연애공략법입니다. 계사 여자는 눈이 커서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사 여자는 판단력과 현실적인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왠지 내가 저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나만 바라볼 거야 라는 확신을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사 남자는 좀 갸름하거나 마른 스타일의 남자가 많아 인기가 있습니다. 계사 남자는 귀명답게 까다롭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맞추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 선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여성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보다 잘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계사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떼기였습니다.